자, 20분 번이. 일단은 뒤에 with를 동반하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되네요. 근데 얼추 봐도 뭐 associated with, acquainted with, coordinated with, collaborated with 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내용 말하겠습니다. The clothes we choose to wear. 아, 우리가 그 입는 걸 선택한 이런 옷들이 reveal, 드러낸다. What group or professional circle we wish to be. 아,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나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그 모임, 서클인가? 거기에 우리가 빈칸하기를 원하는지를 드러낸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하고 싶은 그런 그룹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옷을 그 선택해서 입는다. 이런 얘기네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생 되고 싶으면 이제 교복 입는 거지. 그런 식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각각의 뜻 챙겨볼까요?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각각의 A, B, C, D 한글 뜻 한번 적어보실래요? A, B, C, D 한글 뜻. 자, 그럼 보시죠. 우리 A의 associated 이거 뭡니까? 예, 연관시키다, 관련시키다. B번에 acquainted 이거는요? acquainted 정통하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얘는요. 이렇게 be acquainted with 예. 무엇뭐를 알고 있다 라는 거 무엇뭐에 정통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coordinated 이거 CO 들어왔으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뭐다? 조정하다.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콜라보라는 말 되게 많이 듣네. collaborated 뭐죠 이거는? 협력하다 그렇게 갈수 있겠습니다. 협력하다. 자 그럼 뭐 어떠한 직장이나 직업군하고 연관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드러낸다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의 답은 뭐냐? 자 A가 되면 되겠죠? 예. wish to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아, 제가 C라고 했어요? 어, A가 답이에요. 왜 그랬지? 확인해보겠네. 아, 그래서 틀리셨구나. 아, 문법의 답을 말씀드렸네. 예, A가 답입니다. 됐죠? 그러면 20번 틀리신 분은 없는 건가? 네.